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관절 클리닉 곽상준 원장입니다. 고관절은 흔히 엉덩이뼈, 골반뼈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보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고관절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관절 스트레칭, 두 번째는 고관절 근력 강화 운동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발을 붙여주시고요. 무릎이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을 이용해서 양발끝을 잡고 상체를 숙이고 10초 동안 유지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머리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양발을 꼬아서 무릎이 정렬을 맞게 해주시고요. 발끝도 수평이 되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에 동일한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좌우로 유지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 발끝을 잡고 어깨가 또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이때 머리 쪽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사자 자세라고 이상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두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앉아서 하실 때는 스트레칭 되는 다리의 발을 반대쪽 팔꿈치에 놓으신 상태에서 끌어 안아줍니다. 이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고 쭉 핀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십니다. 이번엔 누워서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스트레칭할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사자 모양으로 꼬아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을 들어서 허벅지 쪽으로 당겨주십니다. 이때 너무 짧거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가 들리기 쉬운데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다리만 지그시 몸 쪽으로 가져오십니다. 이번엔 개구리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려주십니다. 이때 발끝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발등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진행하실 거예요. 손바닥을 바닥에 두시고 손목과 어깨가 일자가 되는 시점에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셔서 일직선으로 쭉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10초 동안 시행하십니다. 열심히 따라하셨나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걸을 때마다 불편감을 줬던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다면 꼭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상 세운병원 이주연이었습니다.